무서운 쪽인 공포가 아니라 약간 아 일단 봐 일단 봅시다. 공포 요소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예, 막 엄청 막 놀래키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3070 아니라니까요. 저 안 갈아 끼웠어요 아직 갈아 끼워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아직은. 지금 새로 내가 할만한 쭈꾸루 게임 할만한 게임들이 다 쭈꾸루여가지고 3070을 굳이 그냥 빠르게 허겁지겁 바꿀 이유가 없더라고. 보면 후회하지 않을 사연들 갖고 있죠. 야 아직 1070이에요 1070 Ti 시선을 고정하고 빠 3070을 왜 샀냐고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방송인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안녕하세요. 네 되게 파라네요. 직원 카드가 없으면 방에 출입할 수 없다고? 어 다 파래. 올블루야 올블루. 파란색은 우울한 색깔의 상징인데 그래픽카드 떡상한다니까 지금. 나는 그게 140, 150 그 정도 산 게 흙인 줄 알았는데 상투 잡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 직원 카드 어딨지 근데? 어 깜짝이야. 뭐야? 나는 굉장히 응울한 분위기에서 점점 더 계속 응울해질 줄 알았는데 이 안 어울리는 이 그거는 뭐지? 나는 찾아야 하는 게 이거 말이지? 직원 카드를 얘가 가지고 있나 보다. 그렇구나. 이걸 당신이 왜 갖고 있죠? 나는 나쁜 놈이 아니니까. 넌 이 방송국에서 일하던 높은 직급의 직원이었어. 지금은 회로가 고장나서 무능력해졌지만 내가 여기 직원이라고? 손상이 좀 심각하네. 얼른 수리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도 복구 못하니 서두르는 게 좋을걸. 내 부서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해. 조험 찬스는 끝났습니다. 유감. 그럼 다음 라운드에서 봬요. 아 야 좀 알려줄 거 좀 알려줄 거면 주인공의 정체요? 노이엔. 이 제작자의 전작에도 나오지 않은 캐릭터인데 모르겠어요. 로봇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작에 나왔던 게이트만 좀 말을 했을 것 같은데. On air off. 어 뭐야? 여기 원래 안 가졌었는데? 한 명 이상 탑승 시 엘리베이터 출항 문제를 수리 중. 한 명 이상이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란 얘기죠? 수리 중인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 어머 이건 되네? 이거네 이거 뭐야 이건데 이거 자장노래야 뭐야 이거 자장노래야? 왜 자꾸 얼쩡거리는 거야? 내 기억 찾는 걸 도와줄 게 아니라면 저리 가. 걱정 마 지금도 도와주려고 했으니까. 못 믿었게. 아까 내 회로가 손상됐다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지 뭐. 여기 옥상에 관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네 회로가 고장나 버렸어. 아무래도 보안이 뚫린 모양인데 고칠 방법은 간단히 멀쩡한 점선을 찾아서 갈아 끼운다.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 불이 켜진 방송실이 있을 거야. 거기서 능력도 구해보라고. 아 이거 타려고 했지? 어서 들어와. 당신이랑 같이 추락하는 거 아니야? 떨떠름한 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안전하죠? 당신이랑 내가 처음 본 사이는 아니지. 직장 동료였어. 물론 너가 내 딱가리였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알아. 안녕하세요. 사실 너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데이터도 손상됐어. 덕분에 골치야. 예정된 편성표대로 안 돌아가서 채널 조정만 띄워놓고 있거든. 제작자분이 제작하셨던 전작 이름? 아스파라거스요. 그리고 앞으로 날 부를 때 관리자라고 해. 관리자? 관리자가 이름이야? 아니 내 임시 직급이지만 원래 이름이 구려서 이걸 이름으로 하기로 했어.
성의없고 바보 같아. 이름이란 가벼운 축복이야. 평생 듣게 될 부모의 마음이지. 근데 그 축복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이지. 그리고 넌 내가 카드를 주고 나서야 이름을 떠올렸잖아. 내가 이름까지 잊었다고 말했었나? 아니에요,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은데. 노란색이다 이제. 대충 네 회로를 고칠 전선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도착했나? 어쩐지 그림체가 어디서 본 것 같더라. 에. 그리고 그 아스파라거스에서는 주인공 그 나 자신이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계속 복사됐었죠? 그치? 계속 복사됐었죠? 아스파라거스?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은 안 나더라도 그때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인공이 내가 고유한 유니크한 존재가 아니라 계속 복사되고 복사되고 또 복사되고 그랬었어. 대체 연례 이름은 어디 있는 거지? 나는 창동화의 공간에 눈을 댔다. 이런 데에다가 눈 대면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우드컨이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럴 줄 알았어. 카메라와 조명이 모두 꺼진 곳에서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있는 누군가. 그 시선이 나와 마주쳤다. 다른 곳을 찾아보자. 다른 곳? 더 보고 싶은데? 직원용 카메라는 관리자실로 가세요. 다 잠겨있냐 혹시? 자아의식을 기증받습니다. 시설관리실로 문의주세요. 우와! 뭐야 이거? 뭐야, 돌아가기가 안되네? 이 아래는 뭐지? 눈이 아프다고요? 일단 여기 배경이 뭘까? 배경 기둥에다가 노란색 달덩이 같은 거. 또 뭐지? 회로칩인가? 깨진 텍스처? 아 이거 진짜 그건가 보다. 회로칩인가? 그건가 보다. 오른쪽에 가봤어야 했는데 악취가 난다. 대답이 있을 리 만무하지. 당연하지. 왜? 이게 폴리곤 쇼크라는 건가? 저기 고기가 필요해. 삼촌이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거 갖다주면 내 말에 대답해 줄 거야? 말을 안 하네요? 고기가 필요하다고? 고기? 그 고기는 바로 너다. 이건 너무 커? 아 설마! 이걸 말한 거야? 조금 떼어낸 고기를 얻었다. 아, 이거 말한 거야? 세상에. 이거면 되냐니. 깜짝이야. 아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얘. 삼촌도 기뻐할 거야. 다행이네. 옥상 관제 센터까지 가야 하는데 여기는 어디? 아니 뭐야. 씨.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어. 여긴 다큐멘터리 부서야. 거기랑 곳이랑 완전 동떨어진 곳. 일부러 이런 곳에 내리게 하다니. 밑바닥부터 천천히 올라가야겠다. 그럼 내 거쳐서 잠깐 쉬다 갈래? 맛있는 거 해줄게. 나 요리 잘하거든. 그리고 그 요리는 이 게임은 분위기가 롤러코스터예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자 이제 평화로운 분위기 나왔으니까 이제 또 공포스러운 분위기 나올 차례인가? 아직 되게 평화로운데?
사람들은 여기서 주문하고 기다려야 해. 저 아까 물어본다는 걸 깜빡했는데 혹시 너도 직원 카드 같은 거 있니? 여기 팔에 붙어있는데? 그거였구나. 부서는 2층 다큐멘터리 담당. 특이사항은 크게 없네. 잠깐, 별명이 부처님이라고? 다른 부서 애들이 붙여준 별명이야. 그렇게 자비로워 보이진 않는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여기서 얌전히 기다려. 외부인은 주방 출입 금지거든. 예요? 손질 잘 하겠지. 순대 곱창 같은 거 손질 잘 하겠지. 왜 하필 순대 곱창 얘기라는 거지? 나도 모르게 순대 곱창 얘기가 나갔네? 쉬고 있어야 되나? 누구야? 당신! 또 나왔네? 난 너랑 꽤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리감이 생기잖아. 그럼 왜 날 여기 던져놓고 간 거야? 너가 소배한 직원에게 들여다준 건데 문제 있어? 하지만 물론 지금은 쟤도 널 기억 못해. 네 기억회로는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거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네. 그걸 확인하고 날 방치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 필요 와줬잖아. 한 가지 증거해둘까? 시청률이 곧 네가 성공할 확률이야. 소극적으로 행동할수록 불이익만 생길걸? 그게 무슨... 그전부터 널 알고 있던 사이로서 해주는 말이야. 그럼 행운을 빌어? 소극적으로 행동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뼈 있는 말인 것 같다? 무슨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에요. 아! 만두! 이거 만두잖아! 나 저녁으로 만두 먹었는데. 오늘 저녁은 만두 먹었거든요? 고향만두. 잠깐 살펴보는 것 뿐이야, 괜찮아. 잠깐 살펴보는 것 뿐인데, 여기, 주방. 난 뭐 주방이나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뭐지? 유쾌한 유머 한 입이면 유기농 옥수수를 깡통에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유쾌한 유머요? 용케 용기를 냈구나. 야, 여기 오는 게 용기였어? 에이, 용기 테스트하는 게 여기 오는 게 용기라고? 싱거운데? 자판기에 옥수수 캔밖에 없는데 여기에 온 김에 하나 챙겨두는 게 어때? 안녕하세요. 흔한 기회는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나는 동전이 없는걸. 내 퀴즈를 맞추면 용돈을 줄게. 퀴즈다. 퀴즈는 자신 있죠? 다큐멘터리 부서니까 그와 관련된 게 좋겠지? 여기 아름다운 벌레가 하나 있어. 하지만 이 벌레는 바퀴벌레의 몸속에서 일생을 시작하지. 어미가 바퀴벌레를 침으로 쏴 마비시키고 둥지로 끌고 오면 그 안에다 알을 낳거든? 애벌레는 부화되자마자 옴짝달싹 못하는 바퀴벌레 몸을 헤집고 다니면서 갉아먹어. 물론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내장이지. 근데 이게 곤충 다큐멘터리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사실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뭐 이런 암시 복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바퀴벌레는 네가 될 거야. 그리고 성체가 되면 숙제의 몸을 뚫고 나오지. 숙제는 그 순간까지도 제정신을 유전체 살아있어. 이거 뼈 있는 말입니다, 이런 거. 자, 이 아름다운 벌레의 이름은 뭘까? 뭐야? 벌? 아니 일단 이런 곤충들이 있는 거예요? 가상의 존재 아니야? 이 곤충들이 있는 거야 일단? 아 있어요? 실존한다고요? 가장 실존하는 게 확실한... 틀리면 어떻게 되지? 멍청하다고? 아니! 멍청한 사람은 야, 이씨 여기야!
방제 뭐지? 감성적인 쭈꾸루 게임을 한다. 저 잠깐만요. 저 좀 바꿀게요. 감성적인 쭈꾸루 게임? 감성적이요? 감성적이 아닌 것 같은데? 감성적인 줄 알았는데 아닌데 이거? 아 근데 나 이거 게임오버가 될 줄은 몰랐어. 저 세이브를 철저히 하고 다니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테스트하기는 싫어요. 밝아지고 아래로 가면 어떤 화면이냐고요? 그게 귀찮아서. 잔다. 게임오버 10개요? 게임오버 10개. 다른 건 뭘 엔딩이라면 모르겠는데 게임오버를 모두 회수하는 거는 좀 그렇다. 절대 게임오버 안 당할 건데. 보석 말벌의 답이 맞구나. 아름다운 생이라고요? 이거 기생충인데 이거? 동전을 얻었다. 다른 생물의 집이 숙 돼주는 숙주가 아닌 네 삶을 살길 바래. 어쩌면 이미 틀려먹었을 수도 있고. 아까 동전 뭔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했었는데. 유전자 변형 오수스캔을 얻었다. 먹을 수 있나? 못 먹네요. 옥수수 표정이요? 그것도 좀 이상하긴 했었지. 유전자 변형이라 가지고 왠지 저거 먹으면 좀 이상해질 것 같아. 내 유전자가 변형될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내 유전자가 변형이 될 것 같아. 어? 방송국이네? 세 번째 문이야 여기가? 저 아래가 두 번째 문인가? 여기는 뭐지? 아니! 아직 보기엔 이르다고? 너! 콘이 누군가 무전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전선을 다 집어넣을 놈은 너밖에 없어. 이것들을 복구하는 게 얼마나 골치인데.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시설실 가는 건 부업전들이 고장 났을 때 빼고는 없었잖아. 넌 시시껄렁 오잖아. 기억에 날조됐니? 그건 쉬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런 용건이라면 끊어. 지금 손님이 왔단 말이야. 맨날 나만 의심한다니까. 무슨 소란이 났나 보군요. 여튼 널 믿었는데 왜 약속을 어긴 거야? 그게 나는 품 안에 숨기고 있던 옥수수 캔을 건넸다. 사실은 선물을 주려고 했거든. 받아 주출래? 다행이다. 옥수수 캔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겠지. 이런 근사한 이유가 있었으면 진작에 말하지. 아삭아삭 씹히지만 채소보다 달콤한 걸? 참치랑 마요네즈랑도 잘 어울려서 최고야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진짜. 너무 다행이야.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도 할 겸 내가 만든 샌드위치 한번 먹어봐. 받아든 샌드위치를 한 입 물었다. 샌드위치 치고는 근데 채소가 별로 없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확실히 이쪽이 입맛에 맞긴 하지. 넌 안 먹어? 난 고기 별로 안 좋아해. 몰랐어.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니? 가업이야. 나도 이 일을 이어가길 원하셨거든. 그래도 만족해. 삼촌도 했던 일이니까. 그렇구나. 어!
뭐지? 하드코어 60화들인가요? 그 육식이 보통 사람은 돼지나 소를 먹지만 여기는 아 여기 못 가네? 두 번째 문부터 갔다 와야 되나? 아 되네요. 이제 열리네요. 세이브 몇 개죠? 아 딸랑 네 개? 꼴랑? 차갑게 차갑게 이에 얼린 리모컨? 나 지금 잘못 본 줄 알았거든? 나 지금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리모컨이 차갑게 얼린 리모컨이라길래 삼촌은 항상 장갑 낀 손으로 나와 놀아줬다. 안녕하세요. 삼촌이 하는 일은 비릿하고 불쾌한 냄새가 풍겼다. 그래도 난 삼촌이 하는 일이 좋았다. 우와! 갱생 김호토님 티어 3로 17개월 동안이나 구독 감사합니다. 티어 3 17개월 감사합니다. 다만 내가 이 일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자랐을 때 알려주겠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어렵다. 인내심이 부족했다. 그래서 내 생일 선물로 호두케이크와 그 일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삼촌은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삼촌의 맨손을 잡고 가게 안 냉장고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다. 그냥 동물의 머리라고 말해줘. 피는 탁했고 냄새는 역했다. 도로에 굴러다니던 차의 지인 비둘기보다 거대했다. 나는 겁에 질려 삼촌을 꼭 끌어안았다. 삼촌은 내 머리를 어르며 말했다. 인간이 다른 생명을 죽여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건 본능에 가까워. 네가 하게 될 일은 이런 거란다라고. 내가 하게 될 일이요? 정육점? 혹시 가옥이 정육점인가요? 가옥이 정육점이야? 나갔는데 너 뭘 본 거야 하면서 쫓아오는 거 아니겠지? 아직 보기엔 이른 문이다. 아 근데 너무 썩은 게 정육점에 있으면 문 닫아야 된다고요? 저거는 샘플일 거야. 저거는 샘플일 거야. 못 먹는 것들 나갈 수 없거든요? 나갈 수도 없고 영원히 여기서 갇혀버렸나? 제가 아까 그 공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초반에 말했잖아요. 이 게임 하기 전에 왜 그랬겠어요? 애매해서 그래. 뭔가 갑자기 막 갑툭튀 뭐 놀라게 하는 그런 건 없는데 넵. 세 번째 문.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관점이 지배하던 당시 서양 세계관 속에서 유기체 스스로 그렇게 변화했다는 것을 알아낸 다인으로서는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다인의 진화론이 그 당시에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인의 진화론. 다인. 차갑게 올린 리모컨 여기 또 있네요. 그 당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했습니다 이러면은 기분 나쁘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 그 당시에는
내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도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야.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원숭이의 그 웃기기 하는 그거는 완전 다른데? 팔로우 감사합니다. 내 키가 훌쩍 클 때까지 나는 삼촌의 손에서 탈없이 자랐다. 부족한 것은 없었고 가끔씩 가게를 도우며 평범하게 지냈다. 하지만 여전히 냉동창고 주변은 다가가지 못했다. 그 건망증이 심하면 리모컨 같은 거 냉장고에 넣고 그러는데, 건망증 진짜 심하면.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거부감이 심해서 항상 카운터만 보게 됐다. 평소보다 학교가 일찍 끝나던 날 장마철이라 짧은 소나이가 여러 번 지나갔다. 나는 작은 우산밖에 없어 바지단과 셔츠가 젖은 상태였다. 가게에 들어오자 엉망인 바닥이 보였다. 왜 엉망일까? 유리파편과 붉은 자국이 가득했다! 카운터를 지켜던 삼촌이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자국을 따라 냉동창고로 들어갔다. 젖은 셔츠를 덮는 차가운 냉기와 오한,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나와 눈이 마주친 짐승의 것이 아닌, 이 이상부터는 검열이라도 잘랐네요. 그 애를 만나야겠어. 세상에, 사람 아니겠지? 그렇지, 사람 아니겠지? 사람 아니겠지? 그 애를 만나야 된다고? 이쪽이 아니야? 사람이 아닐 거예요. 뭐야? 야! 나는 잔디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동물 사체를 발견했다. 너가 그런 거야? 다른 애들도 이러고 놀아. 그렇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야. 그냥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더니 이렇게 됐어. 얘 그 매드파더의 그 진한 주인공 있잖아, 아야. 아야랑 기질이 똑같은 사람 같다. 아야도 그 아버지가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자식도 배웠잖아? 아야 마냥 얘도 그런 거야. 맨날 그 아버지가 그러고 다니니까 부전자전. 저쪽에 가면 있을 거야. 우리 삼촌도 저기 있어. 고맙긴 한데 이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우리 삼촌이 저쪽에 있다고? 너희 삼촌, 너희 삼촌. 근데 저쪽에 있다는 거는 저기가 논리적이라고요? 아, 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부모의 환경이 자식의 성향을 결정해. 레드카펫? 뭔가를 암시하는 그림이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누군가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그 애의 친구니? 제가 사람을 착각했어요! 진척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나 보네. 괜찮다. 기도 방해해서 죄송해요. 난 무교니까 걱정 마라. 그럼 왜 무교인데 여기 계세요? 죄의식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했거든. 난 도축일을 한단다. 손에 피가 마를 일이 없어. 동물이라 해도 결국 생명이니까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것도 껄끄럽거든. 아, 성당 사람과 상담도 겸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합니다. 무교지만 종교가 있는 부모의 아이들이 더 행복하다고 알려주더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그리고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잖니. 아, 이거는 맞는 게, 그 종교 있잖아, 가톨릭이나 가톨릭 성당이라든가 교회나 불교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동아리 있잖아. 그런 동아리 같은 데에서 사람들 많이 사귈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그거는 맞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가지는 종교라면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생명을 창조하는 존재를 믿으라니 오래 못 갈 법도 하지. 괜찮아요. 아이들에겐 부모가 곧 종교잖아요. 그러니 문제 없을 거예요. 난 그게 두려운 거야. 여기 방송국이냐고요? 방송국인지 아닌지 무슨 무의식 세계인지 아닌지 몰라요. 천장엔 떠난 신도들의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있다. 나가면 되나? 이제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고?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삼촌이 날 데려오기 전 상황과 똑같아졌다. 안녕하세요. 기술도 없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삼촌의 도움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난 보호자를 잃은 어린애야. 이 게임을 하면은, 하지만 예상보다 일이 할만하다 느꼈을 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익숙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목을 내려치는 감각이 덤덤해졌을 땐 성장했다고 여겼다. 세상에. 서서히 재미를 느꼈을 땐 뭔가 이상했다. 여러분 이거 고기 도축이라고 믿읍시다. 고기 도축이에요. 고기 도축이에요. 고기 도축. 소나 돼지같이 먹는 육류 도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읍시다. 꼭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삼촌의 손에서 성장해야 한다. 스스로 터득하는 건 내가 알던 과정이 아니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엔 이상한 기분이 들 테니까. 삼촌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해 주실까?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너도 다윈이구나. 그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저 하려던 얘기를 계속합시다. 이 게임을 하면은 항상 나오는 게임이 그거예요. 헬로 샤를로테. 항상 헬로 샤를로테 게임 얘기가 나와. 사실 그 게임과 내용은 전혀 상관없잖아요? 내용은 전혀 상관없는데 그 색감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그 게임을 안 떠올릴 수가 없어요. 제작자가 달라도 안 떠올릴 수가 없어. 솔직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자아 개념에도 비교의 차이가 있었는데 어디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 가정의 아동들이 비기독교 아동보다 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했다. 인간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규정한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인간! 그니까요. 맞아요. 독백들이 그 게임 생각나게 한다니까요. 인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규정한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세계를 갖는 것. 나의 세계요? 말을 통해 나의 세계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 난 사람이 아니냐? 난 사람이 아니야? 난 사람이 아닌가? 뭐지? 내가 이해를 못했나? 난 사람이 아닌가? 다만 나는 그들이 공유를 거부했다. 양심은 인간의 본연적인 것이 아닌 환경 여건에 의한 제약으로 보였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평범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자아수용, 자아행동, 도덕적 기준 모두 청소년에게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그래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집단과 없는 집단의 자아 개념에 비교적 차이가 있었다고? 누군가의 지휘 아래 있다면 세 가지의 무능성을 가진다. 첫째, 말하기의 무능성. 누군가의 지휘 아래에 있다면 세 가지의 무능성을 가진대요. 첫 번째,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의 무능성.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판단의 무능성. 이 얘기는 이기적이라는 얘기인가? 사람이 이기적이게 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생각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건가?
아이의 성장에 있어 부모란 존경하듯 같지만 때론 지휘자로 어긋나기도 한다. 그래서 부모가 맨날 도축하고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얘가 지금 자아 형성이 이렇게 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삼촌이랑 놀고 있으면 항상 이상한 어른들이 끼어들더라니까. 같이 놀자고 한 적도 없는데 멋대로 들어선 기억을 망쳤어. 외부인만 없었다면 더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는 추억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유감이지만 우린 친구가 될 수 없어. 내 이야기에 간섭하지 마. 삼촌은 좋은 사람이야. 술 취한 손님과 시비가 붙어도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을 만큼 너무 성실해서 문제였어. 그 덕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죽은 거지. 난 그 뒤로 노력했어. 정말이야. 카운터를 지키는 대신 처음으로 칼을 들었어. 생명의 가치는 전부 똑같다는 것도 잊으려고 노력했지. 식탁에 오라는 가축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가축은 다르다고. 내 이야기는 이제 됐어. 여기까지 왔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간섭하려는 게 아니야. 우린 어쩌면 비슷할지 몰라. 그러니까 내 이야기에 널 대입하지 마. 차가운 곳에서 머리를 식히면 모든 문제가 나아져 있을 거야. 어? 엔딩! 게임 오버 하나 볼까? 게임 오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음악이 발랄해? 게임 오버 3번이야 이거? 왜 3번이죠? 2번 지나갔니? 야 왜 이렇게 발랄해 이거? 왜 이렇게 발랄하고 왜 이렇게 멍청해? 왜 이렇게 멍청해 저거? 2021년 다윈상 수상자. 생각의 무능성 딱 증명하네. 아 뜬금없지만 님들 그 다윈상이 뭔지 아십니까? 다윈상? 다윈상 메뉴판 뒤편에 무언가 적혀있다. 왜? 오늘의 추천 메뉴, 들판을 뛰놀다 온 양과 바다를 헤엄쳐서 짭짤하게 돌아온 송아지. 메뉴판 뒤편에 뭔가 적혀있다. 왜? 네, 멍청하게 죽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 다윈상입니다. 네, 멍청하게 죽는 사람. 왜 이름이 다윈상이냐면은 멍청하게 죽어서 인류의 평균 지식 수준을 올려서 인간의 전체적인 수준 진화에 도움이 됐다고 해서 다윈상이에요. 네, 진짜예요. 이거 드립이 아니라 진짜예요. 다윈상 진짜 있어. 근데 그 벽에 낑겨서 못 움직이는 걸 보니까 다윈상이 떠올렸다 이 말. 다윈상 수상자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 말이야. 야 관리자, 네가 원하는 게 바로 여기 있잖아. 각 직원마다 화면이 연결된 TV가 있어. 그리고 그 TV 내부엔 너의 기억을 고쳐줄 멀쩡한 회로가 있지. 방영을 종료시켜. 그리고 네 뒤 이야기를 이어가. 이런 시간이 별로 없나 보네. 선택해. 이야기가 궁금하면 더 시청해도 좋아. 하지만 그랬다간 TV를 끄기도 전에 저 애가 널 죽이러 올 거야. 나간다. 뭘 꾸물거려? 마침 리모컨도 갖고 있으면서. 그래. 이거 부순다 신청한다 갈리나? 만약에 잠시만요. 바닥을 타고 흐르는 짐승들의 추측한 피. 서툰 칼질로 난도질당한 시체들. 삼촌이 알려줘야만 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일들. 삼촌은 더 이상 없어. 하지만 왜 난 아직도 살아있는 걸까? 삼촌이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까?
누군가가 내 영역에 들어왔다. 비릿한 색깔 속에서 대조되는 형체. 그렇다. 우리 주인공이 들어왔다. 그는 날 바라보며 말했다. 네 이야기가 필요해. 나는 말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이야기는 지나갈 거야. 지금 이 순간도. 그럼 이 순간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삼촌에게 보여줄 때까지. 그 애는 슬프게 웃었다. 그는 나와 같은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애 놀라세요? 남자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인격성을. 내 이야기는 가축처럼 손질되며 다듬어졌다. 나는 평소처럼 지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송되는 것만 빼면 말이다. 나는 아직도 그의 의도를 모른다. 내가 12번쯤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그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그건 널 몰라도 돼. 알 필요 없어. 그래도 이거 한 가지는 기억나? 우리가 했던 계약 첫 번째. 서로의 이야기에 간섭하지 않는다. 저 녀석까지 딸려와서 너무 들쑤시고 다녔어. 걱정 마. 네 계획대로 되도록 두지 않을 테니까. 어! 아이. 난 이거를 보고 아니 난 이거를 보고 도망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다고? 징그럼! 진짜 했네?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 화가 방송되면 이야기가 끝나는 게 당연하잖아. 뭘 새삼스럽게. 아, 얘 없어지네요? 노이즈 낀 거 봐요? 그러던 게 아니었는데! 나는 그 애의 팔을 잡았다. 닿는 곳마다 지지직거렸다. 네가 뭐라도 깨달았으면 했는데! 없어졌어! 그가 내게 손수건을 건넸다. 칼인가? 콘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 그 노란 콘은 없어지면서 노란을 남긴 거야? 날 속였지. 그랬더라면 이런 번거롭고 귀찮은 방법 안 썼어. 기억해. 난 네 편이야. 난 네 편이야. 하지만 당신 때문에 내 말대로 하니까 필요한 건 어쩌나. 뭐가 불만이야? 덤으로 목숨까지 살려줬더니 나 원참. 덕분에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 너와는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어련하시겠어? 저 녀석은 나도 잘 안 건드려. 너무 밀폐되어 있거든. 그럼 왜 다큐멘터리 부서로 넣은 거야? 다큐의 뭔지 몰라? 인간의 순수성을 찾아주는 거지. 탁 트인 초원에서 시체를 쪼아먹는 까마귀를 보면 묘한 평화가 느껴지잖아. 탁 트인 초원에서 시체를 먹는 까마귀를 보면 묘한... 예?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빨간색이다! 의미심장한 말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절전 모드를 생활화합시다. 의미심장한 말로 지시를 내리는 게 불법이라고? 그냥 야 이거 해라, 야 이거 해라 직접적으로 말하라는 건가? 벽이다. 뭐지?
여기 내렸을 때는 빨간색이었는데? 어! 나는 렌즈를 응시했다. 카메라가 나를 관찰한다. 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다. 그 영상들이 편집되어 사람들에게 방송된다는 것이 그려진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며 그건 익숙한 느낌이었다. 내가 잊으려고 노력한 감각. 어! 새로운 애다. 따뜻한 손이 등을 쓸어내렸다. 전 주말 드라마 부서 담당 직원이에요. 카메라 끄는걸 깜빡해서요. 아, 아래층은 다큐멘터리였는데 여기는 주말 드라마네요. 전 당신을 와 피놀링님 구독 선물 한 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잃었는데 오는 길에 안 좋은 일이 많았거든. 가여워라. 다른 부서에 호출하면 도와줄지도 몰라요. 호출기는 제 방에 있는데 괜찮다면 같이 가겠어요? 그래, 카메라만 없으면 돼. 축하합니다. 그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걸린 거죠, 저게? 제 이름은 희운이에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이름이 희운이죠, 희운? 하운인 줄 알았는데 희운이야. 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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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운. 사람 이름이 어떻게 희운? 재방송의 장점 반복해서 볼 수 있다. 재방송의 단점 반복해서 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장점은 이해가는데 이게 왜 단점이야? 더러운 정신에 사전 예방합시다. 잠겨있는 문이다. 맨날 보면 질려서 그런가? 조촐한 곳이라서 2층을 보여드릴게요. 거기가 제 방이에요. 제가 이런 거 게임 풀영상 올리면은 한 번 보는 걸 주인공 카드 보면 자기소개 있다고요? 이름 노이엔 채널 편성표 조정 유료 채널 30초 미리 보기 제공 송전탑 부근 관리자실 노이엔 야 근데 얘 철자가 노고 이엔이야? 그러니까 이엔이 아니다. 잉글리시가 아니다. 잉글리시가 아니다. 브람스 교향곡 제1번 차이코프스키. 와 교향 있는 거 봐라. 주황은 고통 파랑은 광기. 좀 되게 묘하다? 이때 주황은 고통이고 파랑은 광기래요? 파랑이가 주황이를 괴롭힌다는 말인가?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 음악을 잠깐 했었거든요. 사실은 꽤 오래 했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안 해? 네, 관뒀어요. 지금은 관상용이에요. 침대는 그러네? 침대가 주황파랑이래요? 음료수 가져드릴까요? 저희 집에도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피아노가 있었는데 제가 하도 안 쳐가지고 나중에 중고로 넘겨버렸어. 이 부분 끄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부분 끄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야?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일 거냐고. 그럴 목적으로 따라온 거라면은 가.
지금 상태가 꽤 편해졌나봐. 계속 멍청하게 굴 거야?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네 말 따위는 안 믿을 거야. 부금 꺼졌다고요? 알고 있어요. 이거 나 이렇게 헤드셋 내리고 있어도 부금 다 들려요. 들려요 이거. 누가 있었나요? 내가 단지 이거를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 하는 이유는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은 정신이 혼미해질까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 평소에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 보고 있어요. 진정되는 색이거든요. 과열된 머리가 식는 기분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 당신을 관상경으로 두려고 구해준 건 아니에요. 그런 의심한 적은 없어. 여기 차예요. 괜찮을 거야. 느긋하게 기다려보자. 저 혹시 피아노 연주 들려줄 수 있어? 손을 댄 게 오래라 자신은 없는데 한번 해봐.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해봐. 경험치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어? 컵 꺼내오면서 천장을 너무 대충 정리해놨나봐요. 안녕하세요. 과연? 과연 그럴까? 밖에 나갔더니 누군가가 다 때려 부수고 있는 거야. 아스파라거스 제작자의 게임 이라서 아니 나는 근데 얘 해코지 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가 스스로 이상한 데로 막 기어들어간다? 하얀 복장을 입은 사람과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가 보인다. 건물 약국에서 지능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능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이 있다고요? 그런 게 있다고? 부럽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능 높은 건 부럽다. 여기만 열려있다.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하는 게 예의란다. 지능만 너무 높으면 몸이 약해지던데. 그래서 제가 몸이 약해요. 얼굴이 빨간 거 봐. 술 취했냐?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래?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를 할 거야. 왜요? 뭐 떨봐요? 네가 얼마나 영특한 아이인지 알 수 있도록 내게 증명할 수 있겠지? 거기에 있는 종이에서 네가 끌리는 문항을 체크하기만 하면 된단다. 아유 귀여워. 어유 귀여워. 종교나 심미적인 것이 좋다. 자아의식이 강하다. 지적인 대화 능력이 우수하다. 이거 혹시 잘못 고르면은 선생님이 너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는 뭐 그런 거 아니려나? 일단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해볼게. 나는 심미적인 것도 좋긴 한데 귀여운 걸 좋아하는 거고 나 되게 자존심이라든가 자아의식 같은 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적인 대화 능력이 우수하다? 방향 감각이 뛰어나다. 어른이 된 모습을 기대한다. 친구를 잘 사귄다. 물건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다. 양심상 이거는 진짜 못 고르겠다. 난 진짜 게임하면서도 방향치 티내는 거를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른이 된 모습을 기대한다.
이미 어른인데 무슨 어른이 된 모습을 기대하냐. 물건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다. 몰라요. 나 몰라가지고 진짜 기계 같은 거 조립할 때 시간 겁나 많이 들어요. 친구를 잘 사귄다 합시다. 규칙을 찾으려 애쓴다. 나는 규칙을 찾는 거 좀 꼰대 같아가지고 싫어합니다. 삶이 잘못되었음을 안다. 여러분, 이 삶이 잘못되었으면 내 인생 진짜 망했는데 어떡하냐? 스트리머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난 잘못되지 않았다고 봐. 이 삶 잘못됐으면 난 망했어 이제.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자연현상에 관심이 많다. 아, 이건 별로 관심 없어요. 수리적 개념을 쉽게 이해한다. 그건 맞는 것 같아. 난 문과인데도 수학 잘했었어. 다 했어요. 결과는 이미 나왔다.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는 멍청하다고요? 다 반하지? 내가 뭘로 대답하든 너는 멍청하다고 그럴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비율로 따지면 더 많은 게 정상이니까. 아니 웃기지 마세요. 내가 뭘로 대답을 하든 당신은 대답을 정해놓고 있었을 거야. 옆방에 다른 아이도 있으니 조용히 나가렴. 부모님께 잘 얘기해둘 테니 걱정 말고. 술 먹고 상담하니까 정우양 젖버린 거야. 모든 문제 취소 누르면 다르게 나오긴 한다고요? 아, 취소가 돼요 이거? 취소가 돼? 아, 나 되는 줄 몰랐죠. 다 씹어. 다 씹어. 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아의식을 잃을 때가 많다. 곤충을 죽이고 온다. 친구를 장난으로 돌로 찍는다. 어! 저기 저기! 오른쪽에 저 환하게 웃고 있던 애! 여기 있는 이유를 안다. 죄책감을 잊으려 노력 중이다. 어! 또 자해를 한 모양이구나. 영재가 아닌 게 네 잘못은 아니지.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란다. 가는 길 조심하길 바라고. 결과는 부모님께 말해두마. 게임 오버 테스트. 게임 오버 이름이 테스트예요? 과다출혈 이런 게 아니라? 예이씨 진짜 씨. 야 근데 오히려 이쪽이 더 나을 수 있는 게 이쪽에서는 영재가 아니라고만 말했어. 그쵸? 영재가 아니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게임 오버를 안 당하면은 멍청하다고 대놓고 그냥 돌 던지거든요? 그니까 스토리들이 다 이랬냐고요? 쯔꾸래요? 아니요? 안 그런 거 겁나 많았잖아요 요 최근에. 안 그런 것도 겁나 많았는데? 그 뭐냐 요 최근에 매드파더랑 이 청색경보가 요런 유의 스토리지. 안 그런 거 되게 많았어 최근에요. 겁나 재밌는 거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벨티 봐봐요. 벨티. 벨티? 벨티. 벨티 이거랑 완전 거리 멀잖아? 그 겁나 웃긴 것도 있고. 상위권에 드는 지능지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보기 드문 인재예요. 이 높은 천재력을 부모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들었지? 넌 다른 애들과 다르대. 어서 기뻐하려. 내가 잊을 수 없는 이것. 하 로저스크님 천원권 감사합니다. 내가 저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오죽하면 저걸 돈의 이미지로 박아놨겠어요. 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내 얘기 아니라고요? 나 어릴 때 진짜 나 영재인 줄 알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영재 그 검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진짜 검사했었어. 영재 천재인 줄 알고. 근데 그 판단 결과가 뭐였냐면은 영재가 아닙니다 였지. 영재가 아닙니다 였지. 그 대신 기억력은 좋대요. 그때 그거 판단하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 기억력이 좋대요. 아, 기억력이 좋대.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지? 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아, 그거는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말해주셨어요. 그땐 기억 못하죠. 그때는 내 나이가 한 살에서 두살 정도였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나의 어린 시절은 단조롭다. 하지만 언제부터 단조로운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어릴 때요? 네. 놀랍죠? 두 살인가 그쯤에 기운 테스트 했는데 기억력이 좋다고 결과가 나왔었대.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친구네 집에 놀러가 피아노를 건드렸다. 길에서 들은 노래를 악보 시킬 수 있었다. 나도 모릅니다. 테스트 어떻게 했더라? 친구의 부모님이 어머니께 그걸 말했다. 무언가를 배우던 습득이 빨랐다. 그런 자잘한 일이 많아질 때좀 병원과 학원을 들락거렸다. 아마 그게 내가 그때 부모님한테 들은 이 얘기 보고 합시다. 보고 이야기합시다. 아직 이때는 무미건조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칭찬받는 것이 기뻐 노력했다. 기쁘게 노력했다. 너랑 다니면 엄마가 맨날 비교한단 말이야. 하지만 친구들과는 많이 멀어졌다. 소홀해진 것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도 많았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들기 시작했다. 부모님을 이용해 싫어하는 친구를 전화 보냈다든가, 동물을 죽여놓는다든가, 자기보다 어린애를 의자로 내려 찍었다든가. 어우 세상에. 음해하려고 헛소문 퍼뜨리는 거죠? 모두 터무니없었지만 소심해서 반박하지 못했다. 그럴수록 소문은 확신처럼 퍼졌다. 학원 선생님께서는 그런 일로 멀어질 애들이라면 처음부터 널 쪼아맞기 위한 필요한 애들이었어. 썩어빠진 관계만 있었구나라며 좋아하셨다. 나는 내 삶이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즐거워 보였다.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나가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은 부모님 말씀 주셨는데 수학 문제 있잖아요. 진짜 간단한 사칙연산, 덧셈뺄셈 같은 거 그런 걸로 테스트를 시켰는데. 거기서 그런 결과가 나왔었어. 영재는 아니지만 기억력은 좋다. 근데 그때 내가 덧셈뺄셈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덧셈뺄셈을 이해하고 숫자를 맞춘 게 아니라 거기 테스트하는 선생님이 그 덧셈뺄셈 조합 같은 거를 처음에 샘플로 몇개 주잖아요. 그 샘플 조합법을 기억을 한 다음에 값을 외워가지고 맞춘 거야. 값을 외워가지고 맞춘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 테스트하던 선생님이 간파를 하고 얘는 천재 영재가 아니다. 그 대신 기억력은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네, 방법과 답을 외워서 맞춘 거라고. 그거를 부모님이 말해줬어. 나그 부모님이 말해준 거를. 나두 살이면 거의 옹알이 할 때잖아. 근데 그때 덧셈뺄셈을 할줄 아니까 나 천재인 줄 알았대. 두 살일까? 정확한 나이는 제가 나중에 부모님 만날 때 되면은 그때 알아가지고 올게요. 두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확실한 건 어린 나이인 건 맞아요. 미취학 아동일 때인 건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일 때인 거는 맞는데 정확한 나이는 제가 나중에 부모님 만나면은 다시 물어볼게요. 화장실에 들르자고. 안녕하세요. 만두 살, 두 살일 수도 있죠. 확실한 건 미취학 아동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이 전혀 안 나니까. 머리가 어지러워. 괜한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누군가 있다고?
토한다. 과거가 생각나서 지금 이러는 건가? 여기 있으면 토할 것 같아. 당연하지, 화장실인데. 나는 휴지를 뽑아 문틈아래로 넣었다. 당연히 화장실에 있으면 토할 것 같지. 이걸로 눈물이라도 닦아. 끝이니? 더 이상 기척이 안 느껴진다. 이걸로 끝이냐? 지금부터 동화책 읽기 교육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동화는 아이의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동화책이요? 무슨 동화요? 무슨 동화지 이거?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다. 동화. 천재가 나오는 동화 뭐 있을까? 진짜 천재가 나오는 동화는 딱히 안 떠오르는데. 미운 오리 새끼. 아! 이 주인공의 삶이랑 되게 어울리는 것 같다. 미운 오리 새끼. 개울가 덤불 속에서 어미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알에 금이가들이 톡 아기 오리를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 커다란 알을 뚫고 나온 것은 불쌍할 정도로 볼품없게 생긴 아기 오리였습니다. 어미 오리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아기 오리들은 미운 오리를 따돌렸고, 너랑 있어 다른 오리들이 놀린단 말이야. 부리로 코코쪽에도 하고 포식자들이 있는 곳을 몰아세워 미운 오리를 괴롭혔죠. 넌 나중에 아름다운 백조가 될 거야.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결말 알죠? 미운 오리는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내가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니. 미운 오리는 기쁘게 집으로 뛰어나와 다른 오리들에게 말해줬어요. 제가 아름다운 백조가 될 거래요. 다른 오리들이 그 말을 듣곤 강이 떠나가라 웃었어요. 푸하하 하면서 웃었겠지. 뭐야, 개무서워. 이게 오리야? 미운 오리는 익사 직전까지 물속에 처박았어요. 미운 오리는 털이 벗길 때까지 쪼았어요. 괴롭지만 미운 오리는 버텨냈어요. 난 아름다운 백조가 될 거야. 그리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미운 오리에게 물러서니 그저 응시하기만 했어요. 백조가 되었나? 어? 거대한 돌덩이가 비틀길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는, 우리가 아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죠, 이건? 이거 괜히 하는 동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미운 오리가 그 주황머리 여자애와 대입되는 겁니다. 주황머리 여자애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주변에 좀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 주황머리 여자애를 해코지를 한 거야.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천재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거지. 이제 아름다운 백조가 된 줄 무슨 소용일까요? 미운 오리는 슬펐어요. 비참했어요. 화가 치밀었어요. 피를 흘리며 미운 오리가 날뛰자 다른 오리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미운 오리가 날뛴다고? 희운이가 그럼 날뛴다는 건가? 희운이가? 넘어진 한 마리에게 다가가 미운 오리는 있는 힘껏 목을 부러뜨렸다고? 오나. 이거 주말 드라마? 이래야 시청률이 잘 나오긴 하지. 뭔가 좀 자극적이고 스릴러 막 그래야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건 맞는데. 영재교육방.
자격 부족이요? 나 멘사야 임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어? 아! 아, 리모컨 여기 안 되네. 아, 다행이다. 아, 약통이 왜 여기 있지? 약통도 같이 생겼다. 약통이요? 다음 환자에겐 신중히 투여할 것. 뒤가 찢겨져 있다. 경고문 제일 중요한데 뒤가 찢겨져 있네요. 중요한 데 일어났다. 하루 전부터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리모컨 없으면 모니터 스위치 누르라고요?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회 당일날 복장을 차려입고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손에 베어든 땀 때문에 옷이 흥건해졌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손을 누군가가 잡아줬다. 에이양이었다. 같은 대회에 나가게 된 나의 유일한 단짝 친구. 네, 중요한 것 같죠? 그리고 얘가 뒤통수를 깔 것 같아요, 느낌상. 앞에 미운 오리 새끼 얘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무언가 약통을 건넸다. 어? 얘가 준 거야? 야? 아! 이 약이 얘가 먹으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건가 보다. 너 알고 준 거냐? 너 이거 알고 준 거냐? 썩을 녀석. 정신이 나갈 만큼 완벽한 화분이다. 이건 못 들어가네요? 잠겼다. 엿들을까? 내 악보를 찢어서 구겼어!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처분된 창의성이? 옛날 클래식 악보? 리듬을 죽이다. 역사 속 비루한 천재들. 여긴 방음벽일까요? 소음을 내면 알 수 있습니다. 소음을 내면 알 수 있다고? 나도 어릴 적에 음악을 좀 배웠어. 부모님이 억지로 시키신 거나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아이고. 베토벤이냐? 베토벤 아버지가 이렇게 시켰잖아. 베토벤 아버지가 이렇게 굴렸잖아, 자식을. 방응 안 되네요, 그 와중에. 맞아요. 압력밥솥으로 하는 편곡이요? 밥솥이요? 오메! 좋아하는 노래를 이 곡으로 대회를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매일매일 쳤어요. 완벽할 때까지, 선생님이 통과시켜줄 때까지. 산을 타오지 못하면 이곳에 영원히 가두겠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렇게나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대회가 다가와서 듣는 것만으로 속이 울렁거렸어요.
같은데. 못 탔구나. 못 탔구나. 저 대회가 있어서 어서 가야 돼요. 차는 나중에 대접해 드릴게요. 어? 못 나간다. 차분했던 글씨가 후반 내려갈수록 알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어? 어? 아, 별거 아니구나. 연주의 티켓? 이 연주의 티켓 여기서 준다는 거는 저기 넘어가면은 얘가 이제 연주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겠지? 제가 올바르게 안내. 뭐야? 얘 과거인가? 부엌에서 그릇을 치우는데 제 방에서 쿵소리. 아, 아닌가 봐. 내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서 잠깐 기절했나 봐. 저혈압이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응, 이제 괜찮아. 옛날에 관뒀다 해도 잘 치는구나. 여전히 희우는 정말 부러워. 노력했구나. 뭐지? 엄청 노력했나 보네. 노력했다라고 해봅시다. 취소 이벤트를 따로 지정을 안 해서 2번으로 선택되네요. 취소는 따로 지정 안 하면은 2번으로 가지거든요. 쭈꾸루 기본이. 부엌에서 다과를 준비해놓고 안 가져왔네요. 쉬고 계세요. 쭈꾸루는 만들 때 취소키에 대한 이벤트를 따로 할당할 수가 있어요. 아예 취소키에 대한 따로 이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취소로 눌러도 반응이 없게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기본값이 취소로 누르면은 2번을 선택하게 한다. 쭈꾸루 기본값이 그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왜 그게 기본값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거는 맞아요. 주로 1이 yes, 2가 no라서 기본값을 2번으로 한 거긴 한데 솔직히 선택지 두 개만 있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yes와 no 두 개로만 갈리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아,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막 대부분을 차지하진 않아요. 올라가야지. 아, 볼까? 여기서 얘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겠죠? 어! 그것 때문이야. 그 약 준 거.
이런 썩을. 아이고. 내 연주도 막을 내렸다. 선생님한테 이제 혼나야지. 그 근성을 고치기 전까진 방에서 나오지 마렴. 아이고, 다른 방법이요? 바로,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의자 서랍에 넣어놨던 거예요. 같이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걸 쓰는 건 처음이에요. 믿어주세요. 분명 그 아이는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A양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실수지. 분명 약을 착각한 거야. 너가 먹었던 약이랑 헷갈려서 그런 거야. 나를 도우려 했는데 잘 안 된 거야. 그렇지. 그 애가 사과해 주길 바랬다. 난 생각보다 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하지만 나한테 수고 좀 덜라고 변명거리로 만들어주는 거야? 대부분이 예정 조화를 벗어나지 않았다. 결과는 뻔하지. 악기가 있는 방은 방음이 중요한 거 알고 있지? 홀. 홀. 그렇게 의미심장한 얘기하기 있기 없기. 같이 실험해보자. 그렇게 의미심장한 얘기하기 있기 없기. 홀. 오! 오, 세상에! 하지만 당신이 목적을 일단 전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이제 방영을 끝내도 될까요? 와, 이런! 올까? 얘 안 가지네요? 혹시나 세워왔는데? 아, 세이브 시켰는데 이거! 게임 오버 아니죠? 세이브 했었어야 되는데. 난 안간힘을 썼는데, 버텨왔는데. 알아, 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설마, 진짜 두 번 볼 수도 있어요. 볼품은 그 뻔한 인생이었어요. 괜찮아. 너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송출시키면 되니까. 널 괴롭힌 사람은 악역이 되고 넌 선하고 착한 주인공이 되는 거야. 머리가 바람머리네요? 노력했지만 이렇게 됐다는 걸 방송하는 거야. 누구도 널 비난하지 못하게 증명해. 난 그녀를 동경했다. 내 의도는 내가 저지른 모든 일들을 냉정하게 판단해주는 그 색깔에 파묻히고 싶었다. 난 당신이 살칼 거가 대단하지 않다고 죽을 만큼 노력한다고 내 트릭이 들키지 않길 바라면 매일 무대에 선다고. 뭐해 안프수고.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죠. 다행이다. 누군가는 뒷이야기가 궁금한 것 같은데 글쎄요. 당신은 이런 일 제일 맡기 싫어하지 않았나요? 그 전에 들를 곳이 있는데. 본 방송은 심의 뭐?
잘못된 판단으로 지속되는 세이브 파일을 불러온 게 후유증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위에 경고문 나 딱 봤다? 위에 경고문 못 봤어요? 지금 방송실 전화번호 연락해서 월 500원에 후원금을 불쌍한 존재를 구제해주세요. 보답의 위로 반품된 편지를 상품으로 증정합니다. 같이 일하시던 직원을 직접 희생시킨 소감은? 다음 대답은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나도 월 1만원씩 기부금을 주고 싶을 만큼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지 혹시 알아? 지금 말투를 봐서 의도적인 기만 같은데 그건 보고 있는 네 마음대로고. 여튼 직원들이 전부 난폭한 방법을 좋아해. 왜 그런 줄 알아? 기계는 맞아야 낫거든. 다른 층으로 왔죠? 여기에선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고? 저 출근대? 작동하고 있어. 잠깐만, 그냥 또 갈 수 있는데요? 아 이런 썩을 씨. 워프 포탈을 저기에 뚫어놨네? 여긴 어디야? 아 여기 다 아니네. 아 나 진짜 죽이진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뭐 한 거지? 뭐 한 거지 나 지금? 와 들어가고 알았다? 봤다. 다른 거 없나 봐요? 종이배를 타고 있는 노이엣? 페이퍼 마리오에서 배 타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는구만. 뭐야 이 초록색. 와 다 초록색이야. 누구야? 얘는 지금 여기 기기들로 봤을 때 편집부인가요? 중심부 회로를 누가 끊어놨는데 고치질 못하고 있거든요. 전력이 아 이거 뭐 감시하는 곳인가? CCTV? 중앙 관제타? 꼼짝없이 번거로운 방법만 나왔잖아. 제가 처음부터 경고했잖아요. 방송국 설립 의도부터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 신경 쓰다니까. 뭐지? 전 시설 담당이라 데이터가 독립되어 있어요.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전기 충격기를 대화했을 텐데 당신은 아니까 봐주는 거예요. 시설이 전체적으로 메롱이나 재방송만 주구장창하고 있다고요. 시청률 떨어지겠네 거참. 코니 말한 손님이 너였구나. 짐작은 했어. 원체 이상한 녀석이니 새삼스럽지도 않지.
그래서 내가 데려왔고 다른 부서는 일단 평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반복 재생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둔 것도 있어서 수월했는데. 어? 아니, 왜? 숨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에헤이! 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봐봐, 이거를 어떻게 알아, 이거를. 라커로 들어가라. 띨띨한 녀석. 아, 나 진짜 근데 이거 뒤에 있는 거는 어떻게 봤냐고.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맞다. 나중에 코난한테 연락도 하면 전해줘. 걔네 부서 부엌에서 뭐 좀 빌려갔다고. 네 목 쳐버린다고 날뛸걸? 그건 나중 일이야. 여튼 부탁해. 심장에 경련 오는 줄 알았네. 그나저나 저는 또 직원 아니야? 왜 멀쩡히 날 알아보는 거야? 부서에 배치되지 않고 대기실에 방치됐었거든요. 그 외엔 저도 답을 못 드리겠네요. 확실한 그 편성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편성표에 나도 있었구나. 방송국은 직원의 기억을 데이터로 연동시켜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언제든 송출시킬 수 있도록 필수로 거치는 입사식이죠. 아마 저 녀석도 어딘가에 데이터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전 제 일이 있다고요. 가자. 뭐야? 잠깐만. 안 나가지는데? 뭐지? 야! 야, 저기 문 잠겼어! 여기로 나가는데 문 잠겼어! 어? 아! 뭐야, 이거? 여기 앉아서 보면 되나? 여전히 나갈 수는 없어요. 도와줄 거 아니면 건들지 마세요. 얘가 지금 자리에서 떴으니까 센트에 자료가 담긴 USB를 얻었다. 버려야죠. 사고 뒷수습하는 거에 익숙하죠 뭐. 특히 콘이 그랬어요. 저 USB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나 보다. 그 애들은 원해서 여기 있는 게 맞지. 괴로운 걸 참으면서까지 있는 게 아니지. 괴롭다니 누가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누군가를 실수로 계단에서 밀었을 때 다음 장면이 궁금하지 죄책감을 느끼진 않잖아요. 삶은 객관적으로 볼 때 냉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삶이 내 것이 되진 않겠지만 주인공은 될 수 있죠. 그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이 시스템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모두 현재에만 사는 거고. 여기서의 할 일은 이제 없을 거예요. ENC도 직원이니까 관리실에 들르는 거야 상관없는데 외부인까지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나간다. 원래 여기가 이랬었나? 당연히 안 이랬죠. 어우야. 연극은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고 주인공은 비극적인 일을 겪고 있다. 하지만 공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지켜보더라도 어찌 될지 모른다.
살아있네요. 필요 외에 사적 인위를 부르지 않는다. 그건 너도 해당이야.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팍팍하게 구는 거 아니야? 소속감이라곤 조금도 없는 태도인데. 그야 너는 관상이 별로니까 당장 너 내려치고 싶게 생겼거든. 바쁘니까 이제 저리 가. 오늘은 영업 끝이니까. 얘도 잘 살고 있고요. 죽은 자들을 대변하는 의사의 추리소설 어때요? 구미가 당기긴 하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지내면 즐겁니? 철학적인 토론인가요? 그런 거라면 자신 없는데. 아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맞는 것 같아요. 얘들은 아까 그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단지 하나의 그 연극 방송 프로에서 퇴장하는 뭐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고. 변하는 건 없을까라고 삶은 끊임없이 그걸 확인하기에 희생될 거라 믿었는데 그래도 이 해방가 덕분에 지루함은 없어요. 그거 다행이네. 그럼 상대방 판단하기 노래 어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노래지만 당신은 딴청 피우다 시비가 붙은 아이돌 보디가드 느낌? 됐어, 물어본 내가 바보지. 뭐야? 다시 여기로 왔네? 진짜 과거 회상이었나? 뭐지 방금? 이 게임 다른 거 모르겠는데 그거는 좋다. 길을 헤맬 일이 없어요. 다른 데로 옆길로 새가지고 길을 헤맬 일이 없어. 그거 하나는 좋다. 나는 성당 근처의 놀이터에서 그 애를 봤다. 원해서 그러는 것 같아 구태여 다가가지 않았다. 그 애가 보호자를 따라 성당에 강제로 왔을 때야말로 또래 친구가 필요할 거라 생각했다. 나는 지루한 애들의 눈빛을 잘 안다. 어른들의 구구절절한 설교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안다. 성당 애들만 갈 수 있는 놀이방이 있는데 따라올래? 인사도 없이 건네말이지만 그 애는 곧장 따라왔다. 내 생각보다 활기찬이었다. 그거 알아? 넌 감정의 표정은 다 보여. 내가 말했다. 코는 나는 잘 모르겠어 라며 갸웃했다. 이런 건 원래 객관적으로 봐야 눈치챌 수 있어. 저 사람은 우리 삼촌이야. 코네 삼촌? 아까 그 정육점에서 죽었던 사람? 코는 생각보다 자주 왔다. 성당에 있어 견딜만하자 고집이 줄었고 그 애의 삼촌이 그 사실을 반겼다. 건물 근처 숲이 있었는데 그곳이 주된 놀이터였다. 뛰어놀다 무릎이나 코가 깨지기도 했지만 그 애는 울지 않았다. 무릎에 흐르는 피를 닦아준 건 내 몫이었다. 연어새처럼 놀고 있을 때 날카로운 새소리가 들렸다. 나무 밑으로 다가가니 추락한 새끼가 보였고 숨은 미약했고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묘한 악취도 나는 기분이었다. 코니 말했다. 나도 알고 있다. 건물까지는 너무 모르고 털도 자라지 않은 생명을 온전히 데려갈 자신도 없었다. 새끼를 집어들고 근처 강가를 찾았다. 물이 흐르는 곳을 찾을 때쯤 새끼는 이미 미동이 없었다. 나는 새끼를 강물로 흘려보냈고 물장구 치는 그 애가 물었다. 땅에 묻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시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다. 강가에 담근 손이 차갑게 불 때까지. 이건 의미 없이 흘러간 시간이 아닐 테니까. 건물로 돌아 저녁을 같이 먹었다. 카레에 들어간 고기에서 역한 냄새가 났다. USB 안에 파일 두 개 더 있다고? 그 애의 삼촌이 죽고 난 후에도 2주 정도 같이 있었다. 평소처럼 놀았다. 그 애는 울지 않고 울음을 참고 일처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도 위로하지 않았다. 혼이 동그라미를 그렸다고? 내가 물었다. 근데 이 머리 스타일, 이 콘 옆에 있는 머리 스타일을 봐서는 얘는 개 같죠? 이 관리자 같이 생겼다? 센트. 센트? 그러네? 그런가? 아, 초록색이네? 그런가 봐. 근데 관리자 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그게 마지막 추억이었어.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망가졌었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땐 뭔가 이상했어. 그 마지막 기억을 부정하듯 웃고 있었어. 잘 지내 보였다고. 보통은 기뻐할 거야. 어쩌면 내가 조금 꼬인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그 애가 아니야. 만나지 못한 공백 기간 동안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뭘 결심했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이 그 애를 바꾼 건지.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불안하다. 진심으로 행복하다면 다행이지만 그 과정엔 내가 없었다. 그러면 넌 정말로 안 바뀌었다고 확신해? 두서 없는 안도관에 떠밀리고 살면 언제든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었잖아. 그러면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당신보다 더. 잠시만요. 이거는 평화로운 일상의 기록 같죠, 이거는?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짐승 특유의 비린내 알아? 삼키면 역하게 식도에 섞이는 냄새. 삼촌한테는 안 났었는데 나한테는 뱀 것 같아서. 방향제는 쓰기 싫어서 골치 아파졌는데. 그럼 나중에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놀고 있어. 전부터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말해줬는데 왜 안 믿어줄까? 그 이의 삼촌도 저런 생각을 했던 건지. 얘들 막 교대로 막 여기 들락날락 거리는구나. 나도 이게 전등이 기계의 범주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나 진짜 기계의 내부 같은 거 저 진짜 못 봐요. 형광등을 못 가는 건, 형광등을 못 갈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나도 기계의 내부나 그런 거 진짜 못 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늙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도 한데, 뭔가 새로운 기계를 보는 거에 대한 공포감? 그런 게 있어요. 새로운 기계를 보는 거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제가 컴퓨터과를 나왔는데도 내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컴퓨터과를 나오긴 했지만 나는 용팔이가 아니라고. 컴퓨터 부품에 대해서는 저 전혀 모르거든요. 나 그 3070 못 딴 이유가 그거잖아. 파워와트. 님은 파워 낄 줄 알아요? 파워 낄 줄 알아 그거? 겁나 복잡하던데 그거? 나 혼자서 못하겠던데? 겁나 복잡하던데? 희우나, 네가 건드린 거야? 제가 아무리 실수한 전적이 많아도 화력은 폐력은 제 간 적은 없어요.
죄송해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고요? 잘못 건드릴까 봐. 원래 여기가 에 그래요. 나 그 파워는 난이도가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 진짜 도저히 이건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어! 아니! 열쇠야? 아, 안 가지고 있는데? 내려가 보자. 어? 뒤주당했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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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꺼내줘! 에이 진짜? USB에서 열쇠가 나온다고? 이거 USB에서 열쇠가 있을 거라는 뭐 단서 힌트가 있었나? 그쵸 없었죠? 못 가래요? 여기선 여기선 앉을까? 네 렌즈를 응지하고 시선을 피하면 안 돼. 누군가 눈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네가 아무 생각 없이 넘기던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된단다. 방청객이 웃을 만큼 유쾌한 출연진들 말이야. 정말 못하겠어? 못하겠는데요? 나 세이브 했니? 못하겠는데? 어쩔래? 괜찮아.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다면 연출할 필요 없으니까. 그만큼 네 인생이 시시하다는 뜻이 되겠지만 유쾌함이랑은 전혀 없는 표정이구나. 어? 의외로 이게 답이었다. 위에 거 골랐으면은 나는 조졌나? 세이브 다른 데 한다고요? 1번으로 가야지. 만약에 저거 이거 해볼까? 위에 거 고르면은 어떻게 되는지 고개를 들고 건너편을 본다. 아 분기라고요 이거? 비디오 테이프를 얻었다. 기왕 한 김에 그러면 이거부터 볼까요? 기왕 여기 왔으니까. 뭐야 테이프는 근데 여기에 안 들어오네요? 네 부럽다는 선택지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글쎄 게임 오버 당하는 선택지였을 것 같은데. 나의 집 하늘을 향한 도로? 그래요? 왜 아닌 것 같지? 이번에 본 영화 포스터요?
이번에 본 영화가 혹시 슈렉인가? 저거 피오나 공주 아니야? TV를 켜보자. 뉴스는 짜증나는 소식만 들려온다. 난 뉴스 재밌던데. 전 뉴스 재밌던데요. 항상 지금 제 이사 온 집에는 TV가 없긴 한데, 저 이사 오기 전에는 TV가 거실에 있어가지고 맨날 밥 먹을 때마다 뉴스 보면서 밥 먹었는데. 잠자기 좋다고요? 화이트 노이즈 때문이라 그런가? 아니 근데 진짠데? 뉴스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 이런거 흥미로운거 많이 나온다고. 이런거 이런거 피곤해. 얼마나 흥미로운데. 나는 관찰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죽은 메밀을 옮기는 개미를 보고 있었다. 도와줄까 싶어 뛰어싸고 가는 메밀의 초록빛을 두고 그만뒀다. 주변 애들을 데리러 온 가족 때문에 더 시끄러웠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서 그림자가 생겼다. 머리 정말 길다. 처음 보는 아이가 내게 말을 걸었다. 아까도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날 부르는 소리였던 걸까? 같이 봐도 되니? 내 얘기 봤다는 내가 그 애가 처음이었던 것은 이때다.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내 성격과 상관없이 긴 머리라는 이유, 그 이유만으로 다가왔다. 매미 소리는 잠잠해진 여름이지만 같이 매미 시체를 봤다. 와, 뉴스보다 잤냐? 또 이 꿈이다. 화면 속에서 웃으면 내게 말았다. 음성으로 돼 있어서 뭐라 말하는지 들을 수가 없다. 그걸 잤니?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아, 물소리 좋다. 근데 물소리 반복되네요? 이 제작자 실수인가? 물소리 반복되는데? 물이 넘쳤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소리가 아니라 넘칠 만큼 따라버렸다. 새로운 컵으로 갈증을 채웠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TV에 기록되잖아. 겸사 귀여운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신기해. 자신과 이어진 탯줄의 부모님이자 연예인이라니. 흔한 일은 아니지. 왜 저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즐거워 보일까? 어떻게 그 프로그램이 나오는 내내 행복해 보일까? 편집이니까. 너와 나 같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뭐냐, TV나 SNS, 페이스북에서는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편집하잖아. 근데 그거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내 삶은 왜 이렇게 우울한데 저 사람들은 맨날 행복하기만 하지 하면서 우울증에 빠진다고요. 우리도 저기에 나오면 행복해질까? 가끔 환각을 보는데 그게 꿈에서 보는 건지 현실에서 보는 건지 구분하기 어렵다. 웃으며 대화하려던 누군가, 버렸다고 했던 쓰레기 더미들, 물이 고인 웅덩이. 감각이 둔하게 받아들이면 대개 환각이다. 연출된 것에 보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SNS나 그런 데에서 의도적으로 편집된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본인의 삶이 굉장히 형편없어 보이고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
뭐 들어보셨나? 예전에 신문기사 같은 데서 그런 데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기만 하지? 하면서. 뭐야? 죽여도 사람 한 명분의 시체도 나오지 않았다. 그 누군가는 내게 그 정도의 가치뿐이었다. 화장실에서 옷을 닦으며 여러 생각을 했다. 주변에 말해야 할까? 철이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음식물 소각지에서 사람 소리 나왔다는 전에 본 뉴스가 생각났다. 내가 죽인 게 사람이란 걸 깜빡하고 있었고 시체가 있는 내 방으로 갔다. 꿈인가? 계속 되뇌이며 길을 걷다 콘을 발견했고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내가 죽인 게 너희 삼촌인가? 내 멱살을 잡고 뒤로 넘어뜨렸다. 두개골에서 피가 터지는 느낌이었다. 그의 옆에 있던 친구가 말리지 않다는 나에게 그대로 꽂았겠지. 주변 애들이 콩과 나를 떨어뜨렸다. 그 애는 날 똑바로 쳐다보고 으르렁거렸다.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누굴 죽인다고? 이거 콘의 삼촌이 누군가한테 죽였는데 그 삼촌 죽인 애가 얘? 얘라는 소리로 이해하면 됩니까? 근데 그 얘기 콘의 삼촌을 죽인 사람이 얘라는 거에 대한 암시는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나오긴 했었어요. 나오긴 했었어. 소리를 켜야 한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리무콘을 찾았다. 우리가 봤던 프로그램들처럼 행복하게 웃는다. 전에 어떤 뚜렷한 통증이 느껴졌다. 너가 하는 말이 서서히 선명하게 들린다. 앉아볼까? 그때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다. 어쩌면 지금이 꿈일지 몰라. 적어도 깨어난다면 이곳보단 나은 곳일 거라고. 욕조에 앉았다. 무대에서 괴로운 연기라는 주연이 아닌 지켜보는 방청객이 될 거라고. 그러기 위해선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가위를 들고 길렀던 머리카락을 잘랐고 그 애가 주저앉았다. 그러게 왜 이렇게 됐더라? 왜냐면 이제 그런 거 그만두기로 했거든. 그 아이가 일어서 내 어깨를 잡고 시선을 맞추려 했다. 울렁거리는 속도에 바닥을 쳐다봤다. 언제 발밑이 꺼질지 모르니까. 욕실에서 달 꺼낸 그 아이가 삐뚤어진 머리를 만졌다.
왜 이건 자르지 않은 거지? 너와 내가 만났을 때 길었던 머리니까 나를 만났을 때 기억은 남겨두는 거야. 우리 서로의 증인이 되자. 살아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서로가 살아있다고 말해줘. 증인이 되자. 먼저 죽은 사람은 비웃는 거야. 넌 무엇 때문에 괴로웠는지 말할 수조차 없지만 난 당당히 살아있다.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차라리 날 포기하고 네가 당당히 살아가면 좋을 텐데. 나는 꿈에서 깨기 위해 다시 잠들었다. 관리자 이야기였나봐요, 아까 그건? 머리를 잘랐다길래 머리 스타일이 얘랑 비슷했잖아? 관리자 얘기였나봐. 긴 잠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두통도 이명도 무거운 몸도 공황도 균열도 모두 느껴지지 않고 코앞까지 다가온 고통에서 벗어난 해방감에는 그저 전율 뿐이었다. 우리 만난 적 있었나? 그건 환각이어서 신경 쓰지 마. 네게 상처 입힌 것들에 집착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이 희극으로 연출한다면, 그리해서 네게 보여준다면 조금은 네가 꿈에서 깰 수 있을까? 네가 괴로워하는 현실이 아 세이브할걸. 세이브 어디다 해야 되지? 여기다 할게. 나 어디로 가지? 니들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주변 배경이 똑같아가지고 앞으로 가는 건지 아닌 건지 구분이 안 가. 무한 루프 되는 거 같아요. 어? 어어어어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배역이 전부 시연차고 비극에 잘 휩쓸린다고 네가 그랬잖아. 그래서 널 주인공으로 만들어줬지. 덕분에 플랫폼 방식이 바뀌긴 했지만 이제 완결이라니 섭섭할 지경이야. 확실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네. 기억상 마지막 프로그램 때문이었어. 그 다음 장면을 꼭 틀어야겠어? 방청객 역할은 네가 유일하게 끼어들 수 있는 하이라이트지. 내가 그걸 미루려고 헛수고까지 한 건데 어이가 없네. 전선을 끌어왔던 건 너면서 왜 다시 복구시키도록 유도한 거야? 실수로 그랬다는 거 말고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재방송 뒤에 처음으로 초기화되는 화면 그걸 계속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거든. 웃음소리가 녹음해두면 되잖아. 왜 자꾸 생방송을 고집하는 거야? 그 어떤 사람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벗어날 수 있으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통도 누군가 지켜보면 딛고 살아갈 수 있거든.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너가 이렇게 나 보기 싫어했을 줄이야. 그래서 결정했어. 마지막 프로그램은 종료시키지 말자고. 앞으로도 계속 결말이 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중간까지만 반복할 거야. 난 그걸 막기 위해 역시 그때 네 히로가 아니라 명줄을 끊어버렸어야 했어. 알고 있잖아, 데이터는 복구 가능한 거. 난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절대 끝을 알 수 없도록 계속 반복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조차 까먹을 때까지 아무도 너도 보지 않을 때 끝낼 거야.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린다면 다시 반복하면 되고, 견딜 수 없으면 꿈으로 도망치면 됐겠지만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육체도 없으니까. 난 단지 너가 알아줬으면 했으니까. 난 이곳이 그 애를 바라봤다. 단지 기대꽃을 위해 잠깐 누군가를 믿었다가 버림받은 것처럼 날 묶고 있던 포박이 풀렸고 닿았던 머리카락을 풀었다. 왜 누구의 인생이든 드라마를 압축시키면 극적으로 보이는지 평생에 걸쳐 느꼈던 감정이 쉽게 결말까지 왔다. 거대한 블랙 코미디를 본 기분이었다. 여러분의 뜨거운 구간식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방송이 되었다. 해피엔딩이요? 이게 해피라고? 이게 분기 같죠? 웃지 않는다. 근데 뭐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게 어색해진다. 웃을 일이 없는데도 웃는 건 연출이잖아. 손으로 밀었다. 깨부쉈다. 어! 아니! 아! 진짜! 저거 찍으면 안 됐던 거야? 아! 나 진짜! 저기 그냥 게임오버였는데 내가 우연히 피했구나! 아! 하! 세상에! 저걸 무의식적으로 피하다니. 그러면은 여기서 1번을 저장하고 끝까지 갑시다. 나의 집. 근데 뭐가 바뀔까? 이거 중간중간에 이벤트는 다 똑같지가 않나? 어, 그니까요? 여기에 또 다른 얘기가 있네? 시간 죽이기에 최적인 기계다. 앉을까? 앉을까 이벤트 안 나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웃으면 관리자, 보고 웃지 않는다면 노인의 얘기.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상자를 열어보기에 손을 뻗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부엌에 갔다 올게. 그때 또 다른 곳 둘러보고 있어. 다른데 가볼까요? 아니면은 얘가 부엌에 있으니까 대접할 게 없다고? 잠깐 졸았나봐. 놓쳤어. 재미가 없나보다. 정말 더럽게 재미없었나보다. 예능을 보다가 잠을 잘 정도면은 저 예능 얼마나 재미없는 걸까? 다큐도 아니고. 야, 다큐보다 나 사는 사람은 봤는데. 기록?
그래, 이건 꿈은 아니지만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어릴 적에 곰인형을 유치원에 가져간 적이 있어. 근데 싫어하는 야채가 나서 선생님이 다목을 해서 그걸 몰래 인형실에 뜯어서 넣어놨지. 그대로 잊고 지내다가 어느새 그 인형을 가지고 놀지 않을 나이가 됐을 때 갑자기 생각나서 그 곰인형을 봤는데 꿈틀꿈틀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 거야. 저주받은 인형처럼 기분 나빠서 불태워버리고 말았어. 조금 깊은 산속으로 와서 불을 태우고 곰인형을 태웠어. 그랬더니 그 안에 까만 덩어리가 나왔어. 이거 엔딩 하나만 봤고 지금 다른 엔딩 회수 중이에요.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야. 끝. 얘 얼굴이 계속 창백하다. 또 보기 싫은 예능 보려고 끌려가야 돼가지고 지금 얼굴이 창백한 건가? 보기 싫은 거 억지로 봐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창백한 것 같은데요? 너에겐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 지금 억지로 끌고 가잖아. 재미를 따지는 편은 아니니까 다행이다. 다행이야? 다행 아닌 것 같은데. 저기에 나온 애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거는 또 하나의 정신적인 폭력입니다. 억압이고 가학이고. 재밌을 것 같지 않니? 3부작이야. 그랬던 거구나. 나 그런 걸 본 적 있어. 너가 말했던 것처럼 생긴 곳이었어. 카메라가 엄청 많고 우리를 빙 둘러싸고 있었고 밤새 이야기를 해서 어떤 얘기가 송출시킬지에 관해서. 그랬던 거구나. 왜 그래? 별로야? 아니, 완벽해. 방금 내 고민이 풀렸거든. 프로그램도 마침 끝났네. 오늘은 즐거웠어. 나야말로. 너무 탐탁스러워하지 않는 저 표정. 또 기록이야? 테이프를 돌려보니 웃는 게 어색하더라. 누군가와 대화한다고 최대한 생각했는데 역시 어렵네. 사진 찍는 것도 아직 어렵고 볼에 경련이 날 것 같아 잠깐 숨 돌리는 사이 찍힌다니까. 생각해봤는데 연출이란 무서운 것 같아. 우린 눈에 보이는 정보만 조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의 누군가가 사실 다른 누군가를 죽기 직전까지 내몰았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거 꽤 많잖아.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다 보면 별걸 다 망각하게 되나 봐. 또 끌고 가? 야, 어딨지? 침대 밑인가? 아니면 여기 다른 방에 숨어있나? 나와라. 어? 아까 해피엔딩의 그 마지막 장면 아니에요? 아, 여기선 죽었다. 재미없는 예능을 끌려가는 고문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어서 죽었다. 차라리 저런 걸 보느니 죽는 게 나아가면서 죽음을 선택했나? 내가 이겼다고? 넌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이상한 소리 대줄 수 없어. 내가 영영 이겨버렸어. 눈앞에 있는 게 진짜인지 믿지도 못하고 혼자 속편하게 잠들다니 정말 부러워.
전파도 잡히지 않게 살아가는 것보단 차라리 꽃이 나면이 나. 네가 불행에 휩쓸려 슬퍼한다고 관객이 나까지 그래서는 안 되지. 공연을 끝내고 박수치 기운은 남겨주고 싶거든. 글쎄다. 잠들 수 있는 육체는 이미 썩은 걸 알면서 묻는 거야? 덕분에 즐거웠어. 뒷이야기는 궁금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배드엔딩 종영. 아니 배드랑 해피랑 분위기 자체가 뭐가 다른 거야? 뭐가 해피고 뭐가 배드야? 아 저런 좋은 게 하나도 없네. 노잼사. 결국 노잼사잖아. 노잼사.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거 클리어 특전이거든요? 클리어 특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불행해지네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처음 보셨던 반갑습니다. 다시 뵈는 것도 반갑습니다. 김오이엔님. 아스파라거스 만드신 분이에요. 상고도서는 오명환씨의 그래도 드라마는 만들어진다입니다. 제게 다시 말을 걸면 몇 가지 TVMI를 들을 수 있습니다. TMI가 Too Much Information인데 TVMI라면 Too Valuable Much Information인가요 혹시? 가치 있는 많은 정보? Valuable. 여기는 그쵸 캐릭터 같고 캐릭터 설명 같고 관리자. 이거는 굳이 안 읽을게요. Too very much information? Valuable이 아니라? 제목의 의미. 적색경보였는데 내용에 맞춰서 수석되었습니다. 재난경보나 긴급대표랑 겹치고 싶지 않았어요. 신작계획. 새로운 시리즈는 끝? 외전편은 조금씩 건들 것 같네요. 게임은 즉각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요? 님들 근데 이거 청색경보 인기 청색경보뿐만이 아니라 이 제작자분 나 인기 있는 걸로 아는데? 자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이 제작자분 인기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 은근히 취소.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거 설명 듣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은근히 센트. 아 은근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왠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임이 굉장히 축축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철학적이고 뭔가 이상한 의식의 흐름 같은 얘기하고 그러면은 게임이 정말 축축 처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게임은 축축 처지거나 그런 건 딱히 없던 것 같아요.